우리 어제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를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네. 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이 헌금이란 말 말도 쓰고 봉헌이란 말도 쓰고 또 연보 뭐 등등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옛날은 연보라 그랬습니다. 연보 했는데 요즘엔 이제 봉헌이라고 바꿨어요왜 봉헌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꼭 드리는 뭐 이게 금, 이게 돈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봉헌이라고 써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한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옷 입고 나왔습니까? 전부 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집하 잖은 거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선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받고 말하면은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내 모든 가진 것에 내 모든 전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하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우니 주는 높사 만물에 머리이심이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이로 소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사용자이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로 알아요.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주권을 알지 못해. 어느 것이 진짜 주인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주인 행사를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오해를 많이 받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모든 것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십일조 11조 보십시오.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얘긴데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신명기 1 4장2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이 농경 사회 얘기죠. 우리가 토지 소산을 들여 그랬으니까, 우리 월급 반응은 안 들여도 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에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이 곡식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양이나 소나 모든 것 전부 다가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1년에 새끼를 열마리낳다한 마리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수확을 했는데, 수확하고 나니 보니까 쌀이 열섬이 됐다 하면 한 섬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지엄하신 명령입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쌓고 그 다음 너희가 시험하여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 잘 한번 뜯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말이 몇번안 나옵니다.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굉장히 드문 얘긴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 언제 하늘문을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제가나 하늘문 을 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별로 나오지 않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 시험하지 말랩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린 사람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번 시험 그 시험 삼아서 십일조를 드려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똑 부러지게 자신 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요. 여러분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일조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드려야 되고요. 그는 많은 거안 같아요. 한 천만 원쯤 벌어보십시오. 백만 원 내려면 되게 아까워요. 1억 벌어서 천만 원 내는 건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는 것이 많을수록 내 수입이 많을수록 11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다 경험하셨죠? 응? 못 해봤습니까? 많이 벌어보세요. 경험합니다. 예. 금방 경험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은 내가 받은 것보다는 내가 드린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늘 마음속에 가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뭔지 아세요? 최소한의 요구예요. 최소한의 요구. 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일조가 경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십일조가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십일조라고 하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 예. 여러분 이, 이 말은 자꾸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1 1조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편안합니다. 내가 뭐 대단하게 생색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내가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 23장 23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11조 대신에 정의를, 정의를 행했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11조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말고 항상 하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곰비되어 합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십일조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도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도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 말라기 3장 8점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일조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 열을 주시면은 그중에 하나님의 거 주셨다 생각하시고 도둑질 하지 마시고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명기 16장 17 16조 17절 말씀 보시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성껏 최대한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특별 봉헌할 때마다 한 말, 말씀 기억합니까? 여러분 천만 원 드릴 수 있는 분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집안에 불란이 생기고 절대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일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분명히 천만 원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500만 원밖에안 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반은 떼먹은 거예요. 힘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 다 드리라 마음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 해도 안 되고요. 마음에 있으면서 못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비교적 헌금 얘기를 그 주의를잘안 하잖아요. 주일 주의 잘안 하는데 에, 그런데 참 강조하고 싶은 그 생각은 늘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이 강하게 말씀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안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안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원들이 십일조 안 하고 또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고 하면은 그제 책임이잖아요. 제 직무유기잖아요. 제가 아주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제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때 어, 영락교에뭐 30주년인가 하면 뭐 그때 됐을 거예요. 영락교 1945년도에 세워 주시니까 아, 그 20주년이네. 20주년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그때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이제 피난 나와 가지고 그 돌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영락교에 그 원래 돌집을 지었는데 돌집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때 피난 나온 사람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참뭐 노력 봉사하고 말이죠. 흔히 말하는 자기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그 시간에 십일조를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 좀 강조를 하셨대. 최대한 헌금을 많이 하시라고. 그다 들어도 괜찮다고. 근데 그중에 그 교회 나오는 분 가운데서 한열분 정도가 상당히 좀그 재력이 있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다 부탁을 했답니다. 이번에 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고 다 했대요. 근데 그중에 아홉 분이 정말 과할 정도로 많이 했답니다. 과할 정도로 자기 집을 팔아 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고 뭐전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그 헌금을 갖다 최대한다 했답니다. 그중에 아홉 분이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한 분은 인색하게 안 하더래요. 그런데 몇, 한참 지났어요. 한참 10년쯤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 서열이 쭉 나온 데 보니까 아홉 분이 다 들어갔는데 그한 분만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한 분도 굉장히 재력이 있었입니다그한 분만 빠지고 나머지 아홉 분이 있는 것을 보고 한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제 신문을 보고는 목사님이 통곡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안되는지 그때 사실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그 부자예, 그 소리를 올라갈 때데못올라갔구나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대나 그럽니까? 제가 전에 한번은 헌금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이 뭐 주일날 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님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돈하고 헌금하고 구분도 못합니까? 아니 그랬잖아요. 예, 건금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 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11조는요,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시면은 그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11조 하고 맙니까?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요, 한 10에 4조 정도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아요. 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말해 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힘대로 하라는 얘기는 많이가 아닙니다. 절대 많이가 아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적은 사람들은 비둘기 두마리드리라 그랬잖아요. 비둘기 두 마리는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성님 말씀 보십시오. 마, <laughs> 많이 심은 많이 거둡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서 창고에 있을 것이 있게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고에 쌓아놓는 겁니다 쌓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창고 열어보지 예볼 거예요. 자크 열어보면은 내가 들인 게 얼마만큼 많은가 우리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고에 들여놓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쌓아놓는 것이다 봐한 것입니다. 이분 바로 이것을 농사의 법칙에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둔다. 이건 농사의 어떤 그 자연적인 법칙이 아닙니까?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뭐 어느 회사 그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농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요. 제가 이제 대학도 다닐 때에 옛날이죠. 그때 그그 그 뭐죠? 어그 새마을 운동 그뭐 이렇게 연수하러 가셨습니다. 그 제가 지금 학생 회장 하니까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는 아 신대원 다닐 때 같더니요. 갔는데 거기 가서 말이죠 보니까 뭐김 아무개라는 사람 그때 뭐 새마르 운동 본부 본부장 이한 분이 막 농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농심이라는 게 뭐냐? 아무도 쭉 얘기를 하는데 아그 다음에 보니까 농심이라는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설명하는 농심은 이렇습니다. 농심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이 아니고요. 농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이 씀면 많이 물 많이 주면 잘 자라고, 또 우리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농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만큼 바로 대가를 주는 것이 바로 그 농심이라는 거예요. 그 농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때 많은 걸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베풀게 되면 많이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인색하게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충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베푸는 자가 많이 가도 거둔다는 거예요. 누구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베풀고 나니까 내가 많이 윤택해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유되어 누르고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이 후이 후이되어 누르고 이뭐 뭐,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이되어 누른대요.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뭐 집에서 예를 들어에보리쌀뭐한대 사워라 한말 사워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이렇게 벌 가지고 싹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남겨놓는 거. 어, 그 기분이거든요. 그싹다 까도 괜찮지만은 항상 보면 이거 뒷박에다가 싹 해가 마지막에 조금 남겨주더라고.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후이되어. 누르고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얼마나 많이 주는지요. 되어주되 흔들어주고 꼭꼭 눌러주고 그것도 그냥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겨준다는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말에 보시면은요.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적선을 많이 베푸는 집안에서는 필류 반드시 있다. 남는 경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떡을 던져 놓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거두어요. 내가 베푸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많은 것을 베풀 때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금 연금을 보면은 예를 들어 보험금이나 연금 같은 걸 내가 얼마나 불입하느냐라고 따라서 내가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 넣으면 조금 나오고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내고 돈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조금 드리고 인색한 사람들에게 많이 펑펑 주시겠어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라 하는 것은 많이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요, 이 보니까 뭐 재벌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도 제가 아는 분이 몇분 계시거든요. 뭐니 같이 일하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근데 보면요, 그분들이요, 그냥 재벌이 아니더라고요.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비상한 데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폭이 넓고요.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빠르고요. 머리가 비상해요. 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오면 그 하겠습니까? 제가 저그그 그, 그, 그저께도. 우리 고뭐그 뭐그 금호 그 뭐죠 금호 그뭐 아시아나 그 박삼구 회장도 만났고 또 호동수 회장도 지오스 뭐 칼텍스 회장도 만났고 했는데 이분들 보면요 진짜 비상해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돈을 많이 관리하나 싶어요 아 저는요 왜 억만 대어도 말이죠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고 계산할 때면 뭐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에탁 보고 하더라고 음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뭐 숙달해서 그렇겠지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에 우리가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 맡겨 주셔요. 바로 그 자격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주겠다 했는데 적게 드리으로 말미암아 적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말고 우리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십시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장 7절 말씀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마음의 자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일 대는 어떤 게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 하고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뜻이 안 가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목숨을 못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봐 주십시오. 마음을 다 하니까 왜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너희가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아니에요. 마음이 제일 먼저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제일이거든요. 우리 의 마음의 자세가 제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쁘게 받을 수있는거예요 액수에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대로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두 랩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도 먹고 산 만큼도 안 되는 돈이 두 랩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의 품삭시한대나리온이에요 이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다닙니다. 더 적은 단위,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제가 오래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저희 아버님 심하시던 교회에 암흑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전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그 머릿속에 기억해요. 왜 기억하느냐 하면은 매주 주번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1조 암흑의 무개에게기가 나옵니다. 11조. 근데 그분은요 시장에서 조그만 한 요만한 그, 그 가판에다가 사과 몇개 이렇게 두고 예, 팔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주 십일절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보더니 그분은 초라하게 보이는 분이고 그분은 돈 많지 않은 분이고 한데 그분이 매주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안목이 집사님이 매주 십일절 하시는데 십일절 얼마나 들어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돈 없는 분이라고 시장 바닥에서 요만한 가판에다가 사과 몇개 두고 장사하는 분인데 매주 12주를 꽉꽉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얼마쯤 드립니까? 저 지금도 기억해요. 그 분이요. 일주일에 11주를 드리는 액수가 200원이라 그래서 200원. 200원 같으면 일주일에 돈 버는 게 얼마요? 2,000원이잖아요. 2,000원 그 사과 팔아 가 2,000원 그 벌어 가지고 매주 200원씩 11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평균 200원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귀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과부의 두랩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아니,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걸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드리고 또 대인 명분 때문에 드리고 체면 때문에 드리고 외부 압력 때문에 드리고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가 NIV라고 하는 NIV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어, 즐겨 내는 자라고 하는 그 그를 어, cheerful, 어, cheerful give r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cheerful giver 그러니까 어, cheer가 뭡니까 cheer cheer l e 가 뭐예요? 아, 이거 cheer l e 잖아요 치열, 치열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내가 기쁜 거예요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때 내가 기뻐야지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기쁘지도 않으면서 막 건넌다고 치열가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을 치열업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쁘게 할수 있을 때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정말 기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고 억지로 드리고 말이죠. 때먹고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이 받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십시오. 생색은 내고 싶고 칭찬은 듣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밥한 값에 반을 뚝 잘라놓고 가지고 왔다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밥한값 전부냐의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절대 그렇게 드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지금은 뭐 즉사 안 한다 안 하죠. 지금 즉사 안 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미 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반 가지고 왔으면 아닙니다. 반밖에 못가지고왔습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도 얼마나 큰 겁니까? 예. 어떤 아이가 18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마치고 이제 마을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그 노인이 말하더랍니다 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비누 만든 것하고 양초 만든 것 이거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그 마을에 지혜 있는 노인이 그렇게 권했답니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동업을 해라. 예수님과 동업을 해라. 그리고 내가 번 모든 돈에 11조는 너동업자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부터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머릿속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어, 11조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11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콜게이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윌리엄 콜게이츠, 이 콜게이츠 치약있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물론 헌금도 많이 했지만은 대학까지 세웠잖아요. 이 대학까지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한때 미국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도 18살 때부터 10일조를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얘기지만은 제가 반복합니다. 제가 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좀 목회를 할때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던 어느 집사님이 서울 공대를 가고 참 똑똑하고 재밌는 분이었어요. 이분은그 그 올림픽 블러바드라는 데큰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궁전이라고 하는 식당인 아마 백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노아무개란 지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참 착하고 똑똑하고 서울 공대를 나오고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런데 한번에 신방을 가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 1절라는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11조로 강조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한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뭐 목회 경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아 갑자기 11조 이 질문 하니까 아주 머리가 띵하고 이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질문 받았는데 하나님께 빨리 대답을 주십시오. 그래서요. 진짜 제가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 대답을 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 십일조라는 명령이 없죠, 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그, 그, 시, 그, 그 신약 성경 말씀에 이제 십일조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은 있습니까 안에 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뛰그 말도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 없거든 계속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러 왔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십계명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까 시, 그 십계명이 필요 없다. 살인하자, 간넘하자 도둑질하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헌금이 늘더라고 요 그분이.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강조하지 않지만, 여러분 꼭 11절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느님을 여십니다. 그 복을 주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에 따라 소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거둘 줄 아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여시고 복 주시는 귀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